아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막 농사 잘 됐다고 막 네. 계산에 소문이 다 났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안올 수가 없어서 왔는데, 예. 그 지금 올해, 그럼 올해 그몇 년째 농사죠? 귀농하셨잖아. 예, 귀농 이제 몇년 10년 차? 차예요. 아, 10년 차. 예. 아, 살아남았네. 망하지 않고. 예. 저기 뭐, 그럼 현재 지금 10년 차 해가지고 경작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작년까지는 한 15,000평 됐고, 아니, 뭐, 종류가 뭐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제 작년에는 벼도 좀 했었고, 예. 뭐 감자도 하고 배추를 주로 많이 했죠, 옥수수랑. 배추, 옥수수 배추. 예. 그리고 올해 또 이거를 늘린 거네. 고추 몇 평? 이제 고추는 이게 3,800평. 어. 이게 인증 면적이 6,000평인데 일단은 올해는 이거 3,800평 하고. 그러면 다 합해서 그럼 거의 2만 평 가까이 하는 거죠? 아니죠. 이제 논농사는 이제 아, 빼버리고. 빼버리고. 예. 다른 아. 농사를 좀 줄였죠. 그럼 귀농하기 전에도 좀 뭐, 통이 컸나 봐. 아, 그래요? 웬만한 인간들이 이렇게 못 벌리거든. 응? 다섯 번 정도 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 3.8평에서 고춧가루를 얼마나 건진 거야? 지금 한 5,000근 정도 나왔, 이제 5,000근, 그다음 응. 5,000근 조금 넘게 나왔고, 이게 두물세물 떨 때는 엄청나게 나올 것 같더니, 요래 전반적인 현상이 비가 많이 와고 막 그런데 무르는 게 많고 떨어지는 게 낙과가 많이 많고, 틀렸더라고. 그래갖고, 한 저는 10,000근 예상했어요. 사실 근데 내가 보기엔 이제 말미까지 다 하면 한 7,000근 조금 안 될까, 고춧가루 기준으로. 고춧가루 그러면 기준으로서. 이제 그 씨를 빼고 막 그러잖아요. 씨도 한 몇백 근 빠지잖아요. 씨 빼면. 그런 거 따지면은 이제 건고추 기준으로 뭐 8,000근 각 정도는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8,000근. 그럼 10,000근 목표였는데 2,000근이 빠진 거네. 예. 그래서 얼마 정도 수익이 일상하는 거예요? 그걸 다 15,000원 이상씩 팔았어? 그렇죠. 잘 팔았네. 아니 이게 이제 무경운으로 하고, 그리고 요즘 뭐 기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탄소를 저장하기도 하고 안 쓴다, 트랙터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제 많이 이제 사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이제 그중에 그런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이 홍보를 막 해준 것 같아. 그래갖고 뭐 어느 교장 선생님은 막 그 탄소 그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내 고객들한테는 많아봐야 한 4,000근 팔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2,000근 정도 이상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차담시 방제 이 솔루션이 어디 고추에 잘 들어요? 저는 이제 올해는 응. 이제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탄저가 안온게 아니에요. 탄저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국지적으로 발생되다 끝나버리고 조금씩 방제가 되는 거지. 안 되는 퍼지는 거죠. 거지. 이제 발생된 게 치료가 되는 거라 그럴까? 이제 살균이 되니까 이분이. 근데 그때 배추 농사를 짓는데 하도 혹부리병이 창궐해갖고 모두싹이라는 거 유황을 한 2, 300만 원씩 사다가 시킨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더라고. 그래서 아유, 네. 그러던 채 이제 유황 얘기 들으니까 그러다가 하면 들어가서 본 거죠. 이제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걸 얻어다가 벌레에다 쳐봤어요. 모두 싹 쳐보고 이것도 쳐보고. 근데 효과가 이제 뭐 살충 효과가 크게 있는 건 아닌지 몰라도 하여튼간 그 변화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담이 훨씬 낫다는 예, 느낌이 훨씬 들었어. 낫죠. 그래서 그 오일이랑 같이 섞었으니까. 이게 포도나무에 작년에 엄청 벌레들이 많았거든, 작년에. 완전 잎사귀가. 근데 이제 모두 싹을 그냥 뿌려보니까 그냥 거의 반응은, 이거는 이제 멈춰버리고 땅에 떨어지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없어진 거죠. 이제 도망갔는지 죽은 것 같잖아. 죽었으면 말라 있을 텐데 없어졌다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관심 있게 들어가 봤는데 이제 아, 무경운이라는 사전에 거. 검증을 했구나. 예. 근데 이제 무경운이라는 거를 이제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 관심 있게 이제 무경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다 트랙터 회사, 그 농약 땅, 비료 회사 갖다 놓는다. 근데 저는 그게 아직 가슴 팍팍 와닿아요. 제가 1년에 쓰는 돈이 기본이 3천만 원이에요. 트랙터 회사 1천만 원. 할부 나가는 거예요. 원금이랑 같이. 근데 농약사에 갖다 주는 게한 1천만 원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퇴비랑 비료 다 쓰는데 돈 1천만 원 되고, 그 3천만 원이니까 한 1억 이상 매출 올려봐야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이제 5천만 원 정도 빠듯하게 사는 거예요. 뭐 억대 농부 어쩌고, 그거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싫어 실속 없어. 실속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얘기를 처음에 이제 설명하시기 전에 쭉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슴에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다가 약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라면은 뭐 해볼 만하다.